일리아 투프리아는 체급을 라이트급으로 올려서 이슬람 마카체프를 잡겠다고 공언했는데, 마카체프는 극강의 라이트급 챔피언, 레슬링 강하고 서브미션에도 능하고 타격도 잘합니다. 하지만 투프리아도 레슬링 베스에 서브미션 승리가 오히려 더 많고 타격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봐야겠죠. 게다가 투프리아는 27살, 성장판이 활짝 열려있는 매우 젊은 챔피언의 16승 0패 무패 파이터, UFC라는 현시대 최고의 MMA 무대에서 경쟁하면서 챔피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, 97년생의 전적이 무패라는 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. 이슬람 마카체프의 다음 상대는 2025년 초에 사실상 랭킹 1위 아르만 사루키안으로 확정이 된 가운데, 만약 사루키안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투프리아 상남자 기질 활동에서 대나 I'm the best boxer UFC baby, 내가 대체 파이터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미친 역대급 슈퍼파이트가 성사되는 게 아닐까요? 마카체프 입장에서는 내가 라이트급 파이터인지 페더급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을 때려주는 담당 일진인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조금 혼란이 오겠지만, 일리아 투프리아 정도의 슈퍼스타라면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투프리아는 실제로 라이트급에서 싸운 적이 있었고 자이 허버트라는 선수에게 하이킥 맞고 떡슈싱 케어로 그날 죽을 뻔했지만, 믿을 수 없는 맷집으로 버텨내고 테크다운으로 큰 위기 한번 넘기고 결국 상대를 복싱으로 KO시켰습니다. 하지만 투프리아의 최대 단점은 역시 키가 작은 편이라 카운터 닉킥과 하이킥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, 마카체프가 클린치 잡고 닉킥도 잘 넣고 하이킥 옵션까지 있어서 투프리아에게 정말 쉽지 않은 상성입니다. 결국 나보다 키가 큰 상대의 발차기 공격은 투프리아의 레슬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, 마침 또 마카체프는 극강의 레슬링을 보유한 선수. 하지만 또 복싱만 놓고 보자면 투프리아가 인앤아웃 스텝이 워낙 좋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니, 스탠딩 상황에서 빠따로 마카체프 턱을 돌려버리며 그대로 KO시키는 장면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일리아 투프리아 대 이슬람 마카체프, 챗 GPT에게 배당률이 얼마나 뜰지 너의 슈퍼컴퓨터 머리로 예상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, 마카체프 마이너스 200 탑독, 투프리아 플러스 160 언더독, 2025년에 이 배당률로 이 경기가 정말로 성사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승리에 전재산을 거시나요?